주경 야동.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얘가 뭘까요? C가 두 개, H가 다섯 개, OH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아주 생소한 물질들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요 이름을 먼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의 분자량을 구해 놓으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맞나요? 예? 예. 얘는 뭐냐면 뒤에 OH가 있으면 알코올류를 말합니다. 에탄올을 말하죠. 에탄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가 이제 참고로만 하시면 이게 여러분들 탄화수소류 그러거든요.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게 일반적으로 올레핀 게 탄화수소, 파라핀 게 탄화수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C가 N개, H가 EN 플러스 2개 있는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N이 1일 때는요. N이 1일 때는 여기 1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도 1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2 곱하기 1은 2에다가 더하기 2 하면 4죠. 이게 뭐가 될까? 그쵸? CH4가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메탄입니다. 메탄. 읽을 때. 그 다음에 N이 2였을 때는 여기 2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도 2가 들어가면 뭐가 될까? H 몇 개 있을까? 뭐 암산이 안 되면 계산기라도 두들겨도 돼요. 네? 네. C가 두 개가 되고 H는 몇 개 돼야 돼? H가 여섯 개 아니에요. E는 4에다가 더하기 2 아닐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요? 에탄이라고 있는 거고. 에탄. N이 3일 때는 C가 3개, H가 8개. 3이 6에다가 더하기 2 하는 거니까. H가 8. 이걸 뭐라고 읽어요? 프로판. 들어봤죠? 그 다음에 N이 4는 C가 4개, H가 몇 개 될까? 10개 되죠? 이걸 뭐라 읽어? 부탄. 부탄가스 들어봤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CH4에다가 이걸 갖다가 뒤에 알코올류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CH3OH 얘기해. 산소가 하나 더, 요거에서 산소가 하나 들어간 거잖아. 그쵸? 이걸 뭐라 그래요? 메탄올 이렇게 읽는 거죠. 메탄올. 알코올류를 만들어서.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기에서 산소를 하나 더 추가해요. 그러면 C가 두 개, H가 다섯 개, OH가 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에탄올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에탄올. 프로파놀, 부탄올. 됐어요? 예. 얘를 갖다가 산화반응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에탄올. 어? 예. 산화반응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산소랑 결합해서 생성되는 게 뭐가 나올까? 해 봤어요? 같이 한번 볼까? 얘가 산화 과정을 통해서 산소랑 결합합니다. 그럼 나오는 게 그쵸? CO2. 또 뭐가 나올까? 그쵸? H2. 또 나오는 게 없어요. 산소만 따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 탄소가 두 개. 탄소가 두 개 되기 위해서 여기다가 2. 수소가 여기 한 몇 개야? 여섯 개죠? 여기 여섯 개 되려면 3.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산소는 뒤에서부터 맞추는 거라 했어요. 여기에서는 산소가 몇 개 있는 거야? 네 개. 여긴 산소가 세 개. 합이 일곱 개죠? 이쪽에도 일곱 개 맞춰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지? 여기 몇 개 맞추면 돼? 예, 세 개만 해주면 3이 6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맞춘다고. 알겠습니까? 됐죠? 하나만 더 볼게. 하나만 더요. C가 두 개, H가 다섯 개, NO2. C가 두 개, H가 다섯 개, NO2. 이거를 보통 우리가 글리신이라고 한다. 요것까지만 하나만 더 해볼까?
요거까지만 하면은 돼요. 요까지만. C가 두 개, H가 다섯 개, NO2. 얘를 글리신이라고 읽어요. 글리신. 제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합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받아들이실 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받아들이는 연습이에요. 받아들이실 때, 아 여기서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막혔어요.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 여기서 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빨리 습득을 합니다. 알겠죠? 예? 네? 예. 한 번씩 해보셨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셨어요. 뭐, 하시는 분도,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어쨌든, 산화반응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게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성되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산소랑 탄소랑 한번 반응하면, CO2가 나오겠구나. 두 번째는, 산소랑 수소랑 반응하면, 아, H2O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산소랑 질소랑 한번 반응하면 어떤 거? NO3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중에 수소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된다? HNO3가 나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예요. 아까는 호기성 박테리아 요거 할 때는 어떤 거? NH3가 나오는 게 맞고 맞죠? 요거는 예외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요런 화합물 중에 질소가 없다 아니 수소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NO3로 나오는 거라 했잖아요. NO3 맞죠? 응.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반응기하고 생성기하고 뭐가 같아야 돼?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반응기에서는 즉 좌변에서는 탄소가 두 개 여기서는 탄소가 두 개 맞춰주기서 이렇게 수소는 이게 몇 개예요? 수소는 다섯 개죠? 요 다섯 개가 돼야 되는데 질소가 이제 고정된 거니까 여기도 하나 빼주면 요게 두 개 해주면 다섯 개 되잖아.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그쵸? 그럼 질소까지 맞았죠? 맞잖아? 그럼 산소는 뒤에서부터 맞추는 거라 했지. 질소도 여기 하나 있는 거, 위에 하나 있는 거 맞은 거잖아. 산소는 뒤에서부터 맞추는 거라 했어요. 여기는 산소가 몇 개? 네 개. 여기는 산소가 두 개. 여기는 산소가 세 개. 합이 암산이 안 되면 계산기 하세요. 예. 얘는 아홉 개죠? 아홉 개고요. 요것도 맞춰진 것 중에 산소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지? 일곱 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면 될까? 예, 3.5. 2분의 7. 또는 3.5. 그쵸? 예, 3.5에 O2가 들어가면 된다는 말. 됐나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가 기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첫 시간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이제 간단하게만 이렇게 기본 잡아드렸습니다. 자신감 생기세요? 아니야? 네. 어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